서원 씨는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또 있다고요?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올라와서 억양이 맞아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너튜브 영상 통해서 사투리 고치는 법 그러면서 펜슬 물고 연필 물면서 막 볼펜 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습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투나 억양은 제가 표준어를 구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잡았는데. 어휘를 사투리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저기 만디가 되게 높다. 아 만디. 아, 만디. 만디. 혹시 만디가 뭐예요? 만디. 만디가 아 저번에 얘기했다. 되게... 언덕?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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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디라고. 네, 맞아요. 아, 만디.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새그러운데? 새그러운데? 아 새그러운데? 새거라 새거라고? 아 이건 새그러. 신맛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맛하고 김치 김치 먹을 맞습니다. 때 김치 네, 먹을 네, 때 하죠. 네. 또 귤 같은 경우 귤 같은 경우 또 먹을 때 그때 새그러운데 이런 말을 써요. 새그럽다. 그리고 창아 씨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그 영어를 쓸 때 이게 발음이 맞아요. 희한한 그거 미스터 트롯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미스타라 그래요. 미스타. 미스타. 맞아요. 그게 60, 70대 되신 분들이 어른 감성. 타짜를 많이 쓰거든요. 워너원도 만화원. 만화원. 처음에 만화원. 왜냐면 심하다. 에이. 왜냐면요. 나도 처음에 남바.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남바. 남바는 안바야. 이찬원 씨가 서울 신도림에서 큰 충격을 받은 적 있어요? 네. 아 저는 처음 왔을 때 신도림역에서 살았는데 2호선이잖아요. 아 거기 사람 진짜 많지. 네, 정말 번잡하고 진짜 사람이 많은데 아, 그렇죠. 대구도 사실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지하철을 한 번에 못 타고 다섯 번 기다린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 사람 많아서. 네, 대구는 암만 낑겹 낑각 뭐 뭐라 낑각 무조건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 출퇴근 시간에는 한 네 번을 기다리고 막 한 다섯 번을 기다리고 맞아. 그게 전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